네,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마트라 해수어가 들어왔고요. 수마트라의 파우더 블루가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블론디 낙도도 유명하고 수마트라 해수어 입고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파우더 블루를 저희 수조에 넣는 것까지 한번 보려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초록색 물은 저희가 항상 해수어가 들어올 때마다 준비하는 옥시테라 사이클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항생제죠. 일종의 약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새로 들어온 물고기도 보여드리고, 일단 어떤 물고기들 들어왔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파우더 블루가 너무 크다. 이렇게 크면 못 넣는데. 우와. 파우더 블루.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물고기고, 이 하늘색이 주는 이 진짜 느낌이 있어요. 라지 사이즈 블론디들 이렇게 들어왔고요. 혹시 뭐 블론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블론디는 이쪽이 등지느러미가 금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렌지 립스틱 바른 자국이 있고, 그리고 크면 클수록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수컷일수록 길게 꼬리지느러미가 길어져요. 블론디들이 사이즈별로 잘 들어오긴 했는데, 요런 중간 사이즈들 있고, 요런 작은 사이즈 있고. 근데 오늘 사실 제가 파우더 블루를 기다렸는데, 파우더 블루가 이큰거한 마리만 들어오고 안 들어왔어요. 아유. 아야야야, 아야. 요큰거한 마리만 들어오고 파우더가 안 들어와서 FS450에 파우더를 넣어야 되는데 대신에 블론디를 넣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파우더는 다음을 기약하고 요 녀석으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블론디를 넣을 수조예요. 마린코스트 FS450 수조고요. 현재 이 수조에는 플라밍기탱이죠. 플라밍기탱 한 마리 있고 퍼큘러 두 마리, 그리고 파이어고비 세 마리, 그리고 이쪽에 다이아몬드 고비가 있어요. 사실 이 다이아몬드 고비도 이렇게 작은 수조에서 키우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 그래도 꽤 오래 살았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 커뮤니티 좋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수조에 블론디가 들어가면 또 어떨지 먼저 말씀드리지만, 블론디를 450에 넣으시는 것도 사실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이지35에 블루탱을 넣어서 잘 키우고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키우셔야 될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블론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론디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오,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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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다. 와, 이 다이아몬드 고비가 그새 튀어가지고 오버플로우로 들어갔어요. 아, 이 자식. 얘가 일로 튀었어요, 지금. 다시 수조로 넣어줬습니다. 다이아몬드 고비가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지금. 죽을 고비를 겪고, 지금 다시 수조로 돌아왔습니다. 놀래오래. 그럼 새로 들어간 우리 블론디 나스 모습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잘 있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있는데? 이런 모습이고요. 희한하네. 보통 물고기들 새로 들어가면 구석으로 숨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안 숨는 거예요. 잘 살겠다. 네, 그러면 우리 블론디 낙서도 이 수조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찍을 거 되게 많아졌죠. 블루탱도 찍어야 되고, 블론디도 찍어야 되고, F5도 찍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저희 FS450에 블론디 나소탱 투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이제 그럼 벌써 FS450이 한 8마리 되는데요. 이 정도로 잘 키워주면은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조도 장기적으로 잘 유지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절대 빨리빨리 섣부르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물고기 잘 사는지 적어도 2주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주 후에 어떤 모습인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솔직히 생물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2주 있다가 무조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또 새로 들어온 물고기이기 때문에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